정부의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2조 4천억 원이 배정됐는데요. 이 중 경북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경상북도가 파악에 들어가는 한편 자체 추경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은 11조 7천억 원. 이 중 대구 경북에 배정된 예산은 2조 4천억 원 가량으로 분석됩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 원가량 증액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긴급지원자금, 민생, 고용안정지원 등 4개 분야 특별지원이 9,110억 원.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 7,471억 원.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과 생활지원 등 전국 대상 일반 사업 중 대구 경북에 7,581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추경은 통과됐지만 당장 긴급 생계 지원비만 해도 대구 경북을 합쳐 600억 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아직 세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고 경북에 배정될 금액도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 추경안을 만들고 이달 말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우리 추경을 먼저 만들어서 필요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기 있는 예산을 줄여가지고 불여불급한 예산을 이 추경을 코로나 예산으로 돌려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들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체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 예산 집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4,802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추경을 편성하고 상반기 중에 우리 예산의 60%를 집행하는 신속 집행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선급금을 70%에서 80%까지 확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코로나 사태가 한 달째를 맞으면서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시 확진 환자가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장기화 조짐도 보이고 있어 충격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